잘못된 것도 있네. 7분짜리 영인상을 봤지. 근데 뭐 어느 점에서 뭐 어느 점 해서 그걸 이어가지고 본 것 같은데 맞지? 아 델타 Y 오버 델타 X 해가지고 델타라는 의미가 차이야 맞지? 아 이게서 막 예를 들어 뭐 여기에서 이 점에서 예를 들어 이 점을 갔는데 어? 이렇게 했을 때 맞지?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메칸 이쪽으로 메칸 이게 델타 이건 Y고 이건 델타 X잖아 맞지? 어? 그 이 델타 X, X1 델타 Y1이라자 델타 X1분의 델타 Y1은 뭐랑 같노? 이게 이렇게 갔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 얘가 이리로 갔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반대로는 비슷한데 방향만 좀 바꿔주자. 이렇게 뭐 가면 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되잖아. 맞지? 이건 델타 이건 뭐겠노? Y2라고 하자. Y1이었으니까 이건 델타 뭐라 하면 되노? X2. X2 하고 델타 X2 델타 Y2 이 두 개가 같단 말이죠. 맞지? 맞지? 저 저번 시간에 이제 그런 걸 했고 그걸 기반으로 이번 문제를 풀자. 오늘 제목 뭐라고? 시나프람 두 번. 두 개의 점에서 두 메리톰 의 포인트 그 슬로프 풀어봅시다. 왜 이제 슬로프 the line through 스루는 이런 거죠 맞지? through 내가 지금 나가 있는 코마 코마 내가 지금 six and three and 내가 지금 nine 최소한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나 오늘 있었어. 학업 성실해보니까 하는데 쌤이 다 충전됐다고 했거든. 그래서 뭐 16번이랑 23번만 충전 안됐다 해가지고 아, 난 6번이니까 아니겠구나 그냥 있었는데 패드를 받아보니까 8% 아 그래서 아, 큰일 났네 하고 충전기를 꽂고 했거든. 할수록 달아 충전기 꽂고 해도 왜냐면 이게 패드 26개를 동시에 코드 한 번에 충전하는 거여가지고 있잖아. 한 3시간 해야 한 30% 채워지거든. 그게 거의 뭐 한 주말까지 충전하는 거라가지고 근데 당연히 망했음. 그래서 신경 쓰였겠네. 국어는 했거든. 근데 수학 2% 남을 때 하다가 나가졌음. 나가져서 이제 다른 패드로 들어와서 하려는데 안 돼. 동시 접속이라가지고 안 된대. 그래서 또 그냥 충전만 해가지고 키는데 14분인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1분 동안 막 열심히 함. 아, 이게 1%로 막 열심히 함. 하다가 이제 문제 뭐 7번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쌤이 제출을 해버렸으면 또 그걸 또 뭐 잘못 만져가지고 그래서 또 영어를 하거든. 영어 할 동안 원래 끄면 안 된대 그거를. 그래서 안 끄고 가만히 놔두니까 또 꺼졌음. 그래서 또 켜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한 20분 손해보고 좀 충전 4%인가 됐을 때 했는데 또 쭉쭉쭉쭉 따라가지고 영어 14대 14문항 25문항 중에 14문항 때 죽고 나머지 시간 없어가지고 다 찍었거든. 근데 그걸 개똥같이 하면은 국가에서 있잖아
방학에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를 내 증명할 방법이 없음. 선생님을 내가 불러서 증명할 수 있겠지. 아주 번거롭게 돼버림. 개똥 같은 지금. 그냥. 그럼 처음부터 시작 안 했어야 되는데. 좀 해라. 그럼. 행정이 그냥 막 매일 좀. 행정이 막 개똥이야. 어떻게 하더라? 이게 뭐야 이게? X 이거는 Y 그럼 대충 그건... 대충 그리면 되지 뭐. 그림은 말고 그래 뭐 변화량이죠. 델타 X 델타 Y잖아 맞지? 빼는 거였나? 예를 들어 이게 3이고 이게 6이다. 그럼 이게 차이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6을 빼면 되지. 여기서 뭘 빼면 되는데? 6에서 3을 빼서. 처음 사니까 진행이 안 됐다. 야. 먹는다고 진행이 안 되나? 아 왜 아니 왜 하지 니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는지 기억이 안 나면 그려봐서 보세요 대충 이 X고 Y잖아 지표 두 개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아까 이거 하면 되잖아 맞지? 말 이게 말 9고 이게 뭐 이게 다죠 마이너스 3이다 이 차이는 어떻게 하노? 마이너스 3과 9의 차이는? 빼지 뭐에서 뭐를 빼면 되나? 9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맞지? 어차피 뺀 거잖아 맞지? 차이잖아 맞지? 진짜 빼네 그냥 왜 더하지? 아 이거? 이게 예를 들어 2고 6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얼마고 이게? 2에서 6 사이 값이 이게 길이가 4 사지니까 네가 6에서 뭘 뺐노? 4를 뺐는데 이거랑 뭔 관계지? 이거? 아니 그냥 이건 그냥
딱 하나 따로 놓는 거잖아. 네, 밑에 그린 거랑 뭐. 그냥 원리로 그냥 말해주는 거지. 니가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 돼, 그냥. 그럼 이게 쫙 나온다고. 이제 기울기를 좀, 아니, 그니까. 기울기가 그냥 이미 있는데, 그냥 또 뭐 하면. 기울기가 있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아야 되잖아. 예를 들어, 이런 기울기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뭐란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게 y 1분의 네거티브 4잖아 맞지? 그럼 x가 잠시만 x가 1 갈 때 맞지? y는 네거티브 4만큼 간 거잖아 맞지? 아 그런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겠다 맞지? 이거는 뭐 x가 4 갈 때 맞지? y는 1 가는 거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이게 생기는. 이게 x가 1 갈 때 y가 마이너스 4 가는 거라고. 응, 직선으로 내려가지. 네, 그게 그런 거라고. 이게? 그렇지. 이거는 x가 4 갈 때 x? 뭔 말이야? 내가 방금 x가 1 갈 때 마이너스 4 가는 거라고. y는 마이너스 4 가는 거지. 근데 왜 이건 갑자기 또 왜 와요? 분모가 지금 분모가 x잖아. 아니, 그거 말고. 아, 아빠 이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방금? D 말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D 내가 이거 한강 가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왜 또 이 X가 이렇게 막 뭐? 그건 C 말하는 거다. C. 아 이런 거고 만약 이런 경우에는 C는 이거 밑 지금 분모가 X잖아. 이게 네 칸 갈 때는 Y는 몇 칸? 한 칸 간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겠죠. 왜 그렇지? 어 예를 들어 뭐고?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그걸 어떻게 뭐라고? 기울기는 지금 델타 x 분의 델타 y 했잖아 맞지? 델타 y 했잖아 맞지? x의 변화량 분의 y 분 x가 예를 들어 이 경우에면은 한 칸 갈 때 맞지? 변화량인데 얘는 y 변화량은 마이너스 4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로 간 거야 맞죠? 이렇게 한 거지 맞지? 델타 x 그런 식으로 지금 두 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맞지? 얘는 x가 x1 x2고 맞지? x2 y1 y2잖아 맞지? 그럼 x가 여기에서 일로 가고 있고 맞지? y는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지, 맞지? 선생님, 그 설명 듣는 거하고 네가 막상 하는 거랑 다르지?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뭘 설명 들어봤지 않아? 저번 시간에 그거 했었잖아. 내가 그럼 설명해 줄게. 이거 이렇게 했잖아. 예를 들어 이게 네거티브 9, 네거티브 뭐 6이고 맞죠? 이 점이 되겠죠, 맞죠?
얘들아. 어? 그리고 3콤마? 3콤마 네거티브구나. 이 정도 되겠네, 맞지? 아, 그럼 이 그냥 거리만 구하는 거니? 거리가 아니라 이제 기울기 구하는 거지. 거리 안이 빼는 거면 여기서 막 막 빼고 더 하고 그러지 않은? 거리는 이제 피타고라스로 해야 된다. 이제 다른 일이고. 아니 그게 어떻게 기울기가 되지 이게? 그러니까 그래. 희한하네. 애초에 가면 봐봐. 택시 이사했을 때 말이야. 물건 가격이 한 개 1원짜리가 있고 2원짜리가 있어. 어? X는 그래서 얘는 이제 물건 한 개 살 때는 얼마고? 모르겠는데. 물건 가격이 한 개 1원이야. 오. 한 개 살 때는 가면 한 개 살 때는 얼마인데? 한 개 1원이라고? 응. 1원. 1원. 두 개 살 때는? 계속 늘어나겠네. 2원. 2원. 맞지? 응. 3원. 이런 식으로겠죠. 맞지? 봐봐라.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한 개 근데 2원짜리가 있다고 그랬죠. 2원짜리. 응? 그럼 한 개 사면 얼마야? 한 개. 응. 2원짜리는. 2원짜리 물건 한 개 사면 얼마인데? 2원. 응. 한 개 사면 2원이지. 두 개 사면 얼마인데? 4원. 4원. 맞죠? 근데. 그럼 봐봐. 다르지, 이게. 얘는.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데, 얘는 훨씬 이렇게 증가하지, 맞지? 이 기울기가 다르지? 응? 그게 기울기인 거야, 이게. 응? 각도 아니구나. 각도라고도 할 수 있지. 각도 이렇게 하지. 각도를 재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게 이제 우리 좌표평면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기울기라고 할 수 있다, 기울기. 각도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 이게 기울기야. 뭐가 기울기인데? 금방 이거와 이거 차이 알겠지? 응. 얘가 기울기가 더 가파르지, 이 슬로프가. 기울기 아니잖아, 이거. 아, 그 기울기가 문제가 아니었으면 하나도. 막 이거 아니면 이거. 야, 지금 이 문제는? 응. 문제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지. 응. 아, 이것도 이거 아니. 지금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가. 얘는 이렇게 가지. 한 개 살 때 1원, 두 개 살 때 2원, 3개 살 때 5원 이렇게 가잖아. 응. 한 개 살 때 2원, 두 개 살 때 4원, 세 개 살 때 6원 이렇게 가잖아. 근데 우리 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 지금. 이렇게 아닌가. 우리 하고 있는 거 지금 이거지.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건 다른 선이야. 그러니까 다른 선이 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 아, 선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를 잇는다고? 그건 아니야. 그거는 이제 별개지. 맨날 그거 있잖아. 다 뭐 이렇게 두 개 있고 이거잖아. 아, 그건 점이 두 개 있고. 아니고. 점이 두 개 있고. 점 아니, 점이잖아. 아니, 난 네가 기울기 설명해 달라서. 아. 기울기 하는 거지. 가파른 정도를 기울기야. 그러니까 X가 한 개 1변할 때 얘는 1변하고 얘는 1변할 때 2변했잖아. 그런 게 기울기거든. 그래서 기울기 구할 땐 두 점만 알면은 이렇게 봐봐. 아까 두 점만 알면은 구할 수 있다 했잖아. 맞지? 응? X가 이만큼 갈 때, X가 이만큼 갈 때 X가 이만큼 갈 때 Y가 이만큼 간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다 했잖아. 맞죠? 그럼 이만큼을 알면 되겠지, 이만큼. 응? 여기서 여기까지, 맞죠? 응? 그게 여기서 이만큼이 얘고, 맞죠? 그래서, 이제 얘네. 그리고, 여기에서 Y는 이만큼 왔잖아. 여기서 이만큼, 맞죠? 맞죠? 이 점이 있었는데 이 점으로 바뀌었잖아. 맞죠? 이게 지금 Y잖아, 델타 Y잖아. 맞지? 그럼 이, 결국은, 이 선의 길이하고 이 선의 길이를 아는 게 관건이겠지, 맞지? 점이 두 개 있을 때.
이 점의 두 개의 x의 차. 응. x의 차. 점, 이 지금 점 두 개일 때, 점 두 개의 y의 차이. 맞죠? x의 차이가 지금 이거고, y의 차이가 이거고, 맞죠? x의 차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게 지금 구하는 건데 어떻게 네거티브, 곱하면 되지 그게 네거티브 9고 어. 이게 3이잖아 근데 델타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의미지? 델타는 이 차이, 이 길이 그니까 그럼 이 차이, 이해봐 얘 차이 곱하는 거임 지금 델타랑 y랑 나누는 거지 델타 y에다 델타 x를 나누는 거지 다 델타가 있잖아 y 앞에 델타 있고 x 앞에 델타 있으면 어. 둘 다 곱하는 거잖아 이거 두 개를 곱한다고? 아니 둘 다 곱하는 거지. 아 아니 아니 그 곱하는 거 아니야. 델타 곱하기 y가 아니고. 그럼 그냥 y의 아. 차이를 이렇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제 표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하자라는 이제 합의 하는 거지. 이런 근데 차이가 없고 그냥 애초에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차이가 얼마큼 있잖아. 그럼 두 개 있어야 되잖아. 두 개 있잖아. 네거 이거 네거티브 마이너스. 근데 그 그냥 y라고 못하잖아 그건. 두 개 있는데 그럼 뭐 응,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두 개가 있으면 아 그럼 두 개 차이를 그럼 델타는 이거 숫자가 아무것도 없네 어, 델타 y라고 읽어야 돼 델타라고 읽으면 돼 델타 y 아 그러니까 델타는 아무 숫자가 없네 어 숫자 아니야 그럼 델타 y 자체가 y 두 저 지점 간의 차이 그럼 답이 알았으면 델타 없애도 되겠네 델타 y하고 델타 x가 델타 y하고 델타 x가 둘 다 숫자예요. 예를 들어 뭐 7분의 그러니까 숫자는 숫자니까 숫자를 알면 델타 그런 거 안 적어도 되겠네. 뭐 이러면 되지. 델타 y분의 델타 x로 푸는 거니까. 응?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는 두 개 차이잖아. 응? 아니 이거 x랑 y 값을 알면 델타 앞에 안 적어도 되네. 어 그렇지. x와 y 값 지금 두 개를 알고 있잖아. x와 y 값 두 개를 알고 있잖아. 응. 어. 그두 개 간의 차이가 존재하겠지. 그럼 뭐 어디서 빼야 되지? 그때 내가 금방 내가 뭐 했잖아. 봐봐. 이렇게 이거 했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어? 이렇게 가고 x의 차이분의 y의 차이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아, 똑같네. 어. 아. 하고 이 x의 아니, 차이분의 y의 차이 이래도 되고 근데 이거는 뭐 아빠 하나만 이것이 된다 했잖아 하나만 이건 안 정다고 했잖아 나머지는 어 맞잖아 하나만 이렇게 할 거면 이것만 하고 이거는 그냥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해야지 하나는 지금 이거 y의 변화량이잖아 얘는 맞지 하나만 적으면 아니까 하나만 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지 않습니까 뭐를 하나만 알면 된다 하나만 알면 된다 했지 이렇게 차이값 두 개를 알아야 되지. 이거 y의 차이값도 알아야 되고 x의 차이값도 알아야지. 두 개를 알아야 되지. 근데 이거 알면 그냥 바로 쭉 꼬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알 필요 없잖아 이건. 그러니까 알아야지. 이거 이만 이게서 이만큼 차이 여기서 이만큼 차이 나는 걸 알긴 했잖아, 맞지? 그거 알면 됐지. 그러면 이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델타 x 분의 이 y 값밖에 모르잖아. 이걸 모르잖아. 그래. 근데 아까 뭐. 아니 두 개를 다 알아야 돼. 두 개 다 알아야 돼 이거. 응. 이만큼 차이 분의 지금 이만큼 차이분의 이만큼 차이잖아 맞지? 실제로 계산하면 요거랑 요거랑 값이 같다고 아니 이거 분의 이거 한 거나 있잖아 어? 이거 분의 이거 한 거나 값이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분의 이거 한 거나 이거 분의 이거 한 거나 값이 같단 말이지 두 값은 다르겠지? 이렇게 갈 때 값하고 이렇게 갈 때하고 정 그 부호는 다를 거거든. 그래, 오늘 녹화는 이게까지.